내가 지금 어떤 느끼고 있는 거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힙합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 힙합이 그래서 되게 그런 것 때문에 폭력적인 문화나 아니면은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되게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자기 내면에 있는 걸 그냥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온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이라이 레코드에서 랩을 하고 있는 허클베리 피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처음 만났던 친구가 지금도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랩이 들어간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저도 조금씩 이렇게 좀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미디어에서 한 번도 저한테 해주지 않던 얘기들을 랩 음악이 저한테 좀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너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돼라는 말을 진실성 없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음악들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저한테 좀 온전히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되게 그게 좀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배철수 음악캠프, 물론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지만 배철수 음악캠프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한국 뮤지션인 가리온이 나와서 프리스타일 랩을 하는데 당시에는 너무 이게 신기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즉석에서 그 박자 맞춰서 막 말을 하는데 그게 되게 체계적이고 라임이 있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힙합이라는 게 확 우리나라에서 좀 체계가 잡히고 했던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랩을 했던 그리고 앨범을 발표했던 모든 한국 힙합 뮤지션이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크던 작던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Yeah, yeah, yeah! Check it out, Sam! Rocky number 7! Yeah, chillin' steady! 군대 전역하고 나서 뭐 별 뭐 직업 없이 홍대 놀이터에서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프리스타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다 어떤 힙합 옷 입은 두 명의 뮤지션? 그때는 뭐 뮤지션인지도 몰랐죠. 근데 와서 같이 막 프리스타일 하는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니 우리나라 프리스타일계 되게 거장이죠. 술제이 형이었고 또 한 명은 이제 당시에 이제 칠렌스테고를 기획했던 라마 형이었어요. 그 둘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저를 발견해서 같이 프리스타일 하다가 라마 형이 나중에 이제 따로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데 거기에 뭔가 프리스타일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너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큰 무게감 두지 않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친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닌 진짜 이제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작업을 하고 프리스타일도 하고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 뭔가 처음 하는 경험이었으니까 그 매 순간 매 순간이 다 재밌었고 신선했고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Mr. Bricks on the beat on the beat. And Huckleberry. 이제서야 진짜 집에 돌아온 느낌이야. 너 무슨 말인지 알지? Like 2009년에 그러니까 칠린스택으로 데뷔하고 나서 2년 후인 2009년에 지금은 제가 호스트로 맡고 있는 마이크 스웨거의 전 이제 시즌 술제이 형이 호스트 MC를 맡고 있던 마이크 스웨거 5편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허클베리 피 이꼬르 뭐 프리스타일 이런 공식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편견들과의 어떤 싸움의 시작이었죠. 레코딩 작업물, 스튜디오 결과물이 굉장히 프리스타일에 비해서 약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리스타일은 즉석에서 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흥미로운 패턴이 나오고 단어가 나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못한다는 개념을 느끼기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뭐 지금은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는 랩의 기술적인 어떤 평균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는데, 그때는 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는 조심을 했다래. 조심을 한건 아니고, 사실 프리스타일은 프리스타일대로 했지만, 그 어떤 균형미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데뷔는 사실 칠린스택으로 했지만 제 음악 생활의 첫 번째 어떤 작업물의 시작은 피노다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피노다인으로는 제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고, 사실. 근데 그냥 앨범으로 그냥 저라는 사람 이렇게 다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트랙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 솔로 앨범이 됐죠. 피노다인으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냥 제 솔로 아티스트, 허클베리피가 솔로 아티스트로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좀 일종의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야 조금 치결인 부분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앨범을 냈고, 또그 앨범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허클베리피를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인정을 좀 해주는 게그 앨범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2014년이 어떤 제 음악 커리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뭐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해서 잘된 것들이 저의 슬럼프를 좀 불러왔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큰 규모를 위해서 공연장에서 허클베리피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 없이 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현실과 일로 느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창작이. 그게 2015년, 그러니까 그잘 되고 있던 2014년 그 이듬해, 2015년에 제가 유일하게 앨범 단위로 된 작업물을 발표하지 못했던 첫 해였거든요. 그게 다 그런 슬럼프 때문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그런 슬럼프를 겪고 내가 힘들다는 거를 음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그거를 발견하면서 조금씩 해방이 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하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그게 절대 어떤 삶에서 실패, 뭐그 삶이 어떤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딱 이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만든 앨범이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점이라는 앨범이었어요. 이제 그 앨범을 만들 때내 친구들의 어떤 아픔과 그 꿈을 놓으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느껴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만든 앨범이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누군가 그냥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 다 모아놓은 앨범이었어, 점이라는 앨범이. 야, 그것은 꿈꾸는 모두를 집어삼키는 무덤. 하루에도 몇 구씩 발견되는 싸늘한 주검. 하늘나라 가장 높게 솟은 새하얀 구멍. 꼭대기에 대한 상상은 내게 노래된 즐거움. 정복을 쉽사리 허락하는 그거. 덕분에 어떤 이들에겐 영원한 바늘구멍. 허나 모두의 마음을 뺏는 요소도 바로 그것. 그래, 날씨도 그것 때문에 가려는 거야. 어떤 이의 성공담을 죄다 옮겨놓은 채 떨리는 내도 손으로 꽉 움켜져 내 모두의 걱정을 배낭 안에다 싹 구겨놓은 채 어깨 위에 올려놓은 이 무게가 느껴져 이제 제가 기다린 모양이란 배낭을 짊어지고 각자 맺는 신 또는 무언가에게 잠시 기도. 야, 서로의 어깨를 두들기며 약속해 모두 정상에서 보기로.
한바람 사가락 아니들이 남겨놓은 발자국 전혀 보이지 않아 난 찾아 헤맸지 한참을 뭔가 따라가는 방식에만 길들여지 나에게 그 상실감을 꽤 견디기 힘들었지 오늘 또 한 명의 동료를 보내야만 했네 그는 나와 저 밑에서 매준 굳은 맹세대 끝내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나지막히 말해 애초에 오는 게 아니었어 책을 접한 지식은 모두 부질없네 입이름 먹을 눈보단 닥치 멈추질 않네 그는 뭐라가 내 친구의 자취를 지운 것처럼 나의 존재도 지워버릴지 몰라 어쩌면 배낭의 무게보다 날 괴롭히는 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날 괴롭히는 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을까 고개를 저며 바를 때 가던 길을 계속 가 난 이 강마 같은 언덕에 몇 안 남은 작은 점 떨어지지 않는 두 발을 세게 만드는 가짜 긍정 마주치 모든 얘기들은 불가능이라다는 듣기도 뵙기도 싫어 내 두 개를 틀어막아 실제로 발견된 그는 어린 시절 나의 영웅 이제 누군가의 직업을 보고 싶지 않아서는 허나 무엇보다 보고 싶지 않은 건 돌아선 후 모든 게 부질없다고 비웃는 저 패배자들의 얼굴 그들 중 한 명으로 격대길 원치 않아 난 일부러 두 눈동자를 꼭대기에 매달아 나 애초에 오지 않았다면 격자 나스럽고 난도 숨쉬고 있단 증거증으로 여기면 하거나 깨지머지면 나의 무게 내가 뱉어넌 말의 무게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깨어나 결국 도착했을 때 아래를 보는 나의 눈에 비칠 풍경을 상상해보네 그래 나 그 상상의 노예 그게 내 두 발을 잡아 끈 그것은 꿈꾸는 모두를 집어삼키는 무덤 하루에도 몇 구씩 발견되는 싸늘한 주검 하늘 아래 가장 높게 솟은 새하얀 구멍 꼭대기에 대한 상상은 내게 노래된 즐거움